국민의힘 차기 주지에 현 주지 경선 스님이 재추천됐습니다. 총리법에 따라 방장이 추천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경선 스님은 28대 주지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해인사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를 마련합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수륙대제와 음악회로 전쟁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장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가 올해는 신도 조직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를 슬로건으로 자비와 전법활동, 포교와 교육 활성화 등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수행 문화를 장식한 구인의 천막 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문을 나선 지 하루 만에 헌혈을 실천하고 100만 원력 결집에 힘을 보태는 등 한국 불교 수행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청빈의 가르침으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전했던 법정 스님이 가신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주기를 맞아 스님을 추모하는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무소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정목 스님입니다. 정목 스님은 모범적인 실행 생활을 제시하고 있는 BTN의 영상 포교 원력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찰 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차기 주지에 현 주지인 경선 스님이 재추대됐습니다. 종법에 따라 방장 스님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총림의 주지를 임명하기로 돼 있어 사실상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제28대 주지에 현 주지인 경선 스님이 재추천됐습니다. 범어사는 오는 4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선 스님의 후임 주지 추천을 위해 어제 경내 휴휴정사에서 제10차 임회를 개최했습니다.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회에서 차기 주지에 현 주지인 경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하면서 사실상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범어사가 누구 한 사람 의심 없다는 건 아니죠. 소인단어 바라도 없고 소인단어 중심에서 사부대중 밖으로 확도를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선 스님은 지난 2016년 제27대 주지로 취임해 부산불교의 화합에 앞장서고 범어사 선문화센터를 개원하는 등 범어사가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부산 불자들의 신앙처로 다시 한번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27대에 이어 28대 주지로 추천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경선 스님은 노후된 성보 박물관과 설법전에 신규 건립을 비롯해 총림의 수행풍토 정립 등 범어사 숙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마음은 무겁습니다. 범어사의 그동안에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또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사도 그렇고 또 내용적으로 총림에 걸맞는 그런 수행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할 일들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하는 동안에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 법사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경선 스님은 법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범어사에서 서감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69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종 법규위원과 범어사 성보 박물관장, 마산 의림사 주지를 역임했습니다. 총림의 주지는 산중총회를 거치지 않고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합니다. 27대에 이어 28대 주지의 경선 스님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금정총림 숙원 사업의 단절없는 추진으로 총림의 사격이 한층 튼튼해질 전망입니다. BTN 뉴스 김민정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의 전쟁에 국군을 비롯한 참전군인과 남북 민간인 등 138만 명이 희생됐는데요. 해인사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쟁 70주년의 해원과 상생을 위해 수륙대제와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인사가 6월 6일부터 7일까지 수륙대제와 추모 음악회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더불어 상생을 기원합니다.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은 3년여 전쟁 동안
국군과 북한군을 비롯해 각국 참전군인과 남북 민간인 등 138만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전쟁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화합, 통일을 기원하는 장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협정이란 말도 자연스럽게 놓았던 시절이 불과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국제정세라든지 한반도 긴장이 또다시 여러 가지 사유로 또 고조되고 있고 또 평화의 길은 또 분단의 고착의 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피하를 가리지 않고 인도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유령 천도하는 의식과 추모 음악회를 가지게 되었다. 현흥 스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 후에 국행수륙제라는 국가 차원의 해원과 상생의 장이 열렸지만 한국전쟁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장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의 그 아픔과 후유증, 아직도 씻지 못할 한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여전히 분열시키고 서로 냉대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용납하지 않고 서로 포용하지 못하는 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바로 70년 전 3년간 진행됐던 한국전쟁의 어떤 그 원인이 그 내용이 한반도 곳곳이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6월 7일 봉행되는 수륙대제는 전통을 재현하기보다 한국전쟁을 현대사, 이 시대의 아픔으로 수륙제에 녹여 우리말로 위령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통적인 의식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현대적 한국 사회의 한국 우리나라의 상황을 수륙대제 내용으로 우리말로 녹여내어서 위령하고 천도하는 내용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국군, 유엔군, 인민군 뭐 이렇게 다 하니까 다섯 가지 또 연관을 모시는 의미도 있어서 연례의 수륙대제에서 시행하는 5로단 다섯 가지 방향에서 오각형으로 큰 단을 만들어서 타평에 단을 만들어서 그 앞에 이렇게 단을 차려서 이분들 위령천도하는 의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회인사는 사찰을 넘어 국가 차원의 수륙제로 정관계 인사와 시민을 비롯해 참전국가 대표, 불교계 지도자 등 10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륙제가 열리는 6월 7일에 하루 앞서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고 추모 음악회를 여는 한편 3월부터 통일염원 소원지 달기, 사진전, 연가천도 봉축 등 올리기 등을 통해 한국전쟁 70주년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가는 염원을 모아낸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싸워야 했던 동족 상잔의 응어리가 한반도 곳곳에 갈등과 반목으로 자리 잡은 70년. 해인사 수륙대제가 70년의 민족 한을 풀고 상생의 미래를 제시하는 화합의 장으로 어떤 역할을 해낼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사가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와 전법 활동은 물론 포교와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신도 조직을 강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의 올해 슬로건은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과 전법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계사는 행복 나눔 가피 봉사단이 지난해 말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된 만큼 봉사단을 중심으로 대사회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반찬 나눔과 집수리, 의료봉사, 독거노인 돌봄 등의 기존 봉사는 물론 정기 후원과 장학금 지원 등 지역 내 차상위 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복 나눔 카피 봉사단의 지역사회 저소득층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불자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행복 나눔 카피 봉사단의 역량을 강구하는 이웃을 위한 자비 실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로구 관내 무연고 어르신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무연고 어르신 천도제 사업도. 조계사는 또 불교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복궁 책방길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복궁과 한옥의 감성을 느끼면서 산책을 하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쉴 수 있는 휴식형 템플 스테이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절망하고 가난한 중생에게 무량한 재산이 되고
필요한 도구가 되고자 했습니다. 조계사에 들어온 사람 누구나 시름을 잊고 웃을 수 있는 사찰, 마주치는 시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사찰, 원하는 누구나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찰이 되고자 합니다. 조계사는 포교와 교육 활성화를 통해 신도 조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신도회 소속 9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단합하는 신도단합 대동제를 부처님 오신 날 이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유명 사찰부터 작은 암자까지 전국 사찰 곳곳을 순례할 수 있는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화엄성중 가피 순례도 진행됩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 신도증 발급 캠페인을 벌이고 직장인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점심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모두에게 천명한 대로 올해 조계사는 이웃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의지처가 되고 길 가는 이의 안내자가 되며 물을 건너는 사람의 배가 되고 뗏목과 다리가 되도록 정진하는 조계사의 모습을 금년에는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기 위한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량 정비 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새로운 수행 문화를 장식한 천막결사가 원만 회향한 가운데 상월선언 무문관 대중 스님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문을 나오지 하루 만에 헌혈을 실천하고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에 힘을 보태며 자비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천막 고행에 나섰던 아홉 스님들의 면면을 정리했습니다. 사부 대중이 함께하며 신도시 포교에 꽃을 피운 위례 상월선언. 석 달간 이어진 아홉 스님들의 용맹정진은 불교계를 넘어 한국 사회에 커다란 감동을 선사하며 수행 문화의 빛나는 역사를 장식했습니다. 고행을 마친 뒤 제대로 된 숨고르기를 하기도 전 천막결사 대중스님들은 헌혈과 종단 수건 사업에 정성을 보탰고 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문관 결제대중 아홉 스님들은 어떤 면모를 지니며 불태전의 각오를 이어갔을까? 먼저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은 천막결사의 뜻을 가장 먼저 밝히며 목숨을 걸고 세상과 호흡하는 정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33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승려복지제도 도입과 종무혁신 등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했고 퇴임 직후엔 백담사 무문관에 들며 치열한 수행과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월선언 음악회 등에 대해서는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은 스님들의 몫이니 법당을 놀이터 삼으라 했고 누구든 이사를 떠나 수행의 근본을 두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란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우리가 선언 안에서 그 시끄러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밖에서 나는 소리에 단 한 번도 개의치 않고 정진하는데 한 번도 밖의 소리에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월 선언은 사부대중과 함께 이끌어가는 불교다. 미래의 불교는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데 있다. 대중들을 아우른 설원장 무연스님은 해인총림 설원과 상원사 등 40안거 이상을 성만했고 천막결사 결제 당시 100마디 말보다 간절한 화두정진으로 지중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승 진각스님은 지난 1994년 백양사 운문암 선언을 필두로 태안사와 송강사, 봉암사 등에서 30안거를 성만,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봉은사 총무국장 재임 중 환한 미소와 함께 고행을 자처했습니다. 저희들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이 땅에 부처님 가르침 널리 퍼줄 수 있다면 저희들은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그렇게 정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사 대중 가운데 최고령인 한주 성곡 스님은 지난 2003년 화엄사를 시작으로 해인사와 대응사 등 40안거를 성만했고 현재 서울 약사암 한주를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전 재현 스님은 통도사 서운암과 망월사, 상월사 등에서 무문관 정진을 이어갔고 제14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며 천막 속에서 부처님 법을 염원했습니다. 지객 호산 스님은 지난 1988년 봉암사를 시작으로 해인사와 수도암 등에서 19안거를 성만, 현재 서울수국사 주지를 맡으며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로 스포츠계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불교가 좀 더 달라져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통 시무스님은 송강사 선언과 법주사, 통도사 선언 등 20안 거를 성만했고 타인에게 보여준다는 마음이 아닌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본인과의 수행과 약속을 위해 방부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각 인산 스님은 지난 2006년 송강사에서 출가해 각화사 선언에서 안거를 성만했고 밤낮을 잊은 철저한 수행 정신으로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안거에 나선 시자 도림 스님은 존경하는 선배 스님을 모시고 결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무사히 정진하고 나오겠다는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청규와 고행 속에 사부대중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신행 문화를 창조한 상월선언 천막결사, 아홉 스님들의 진면목이 담긴 BTN 특집 다큐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 위례 상월선언 90일의 기록은 오는 14일 오후 3시, 15일 오후 4시, 16일 오전 6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청빈의 가르침으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전했던 법정 스님이 가신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법정 스님의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법정 스님의 제자들과 불자들이 함께 모여 청빈의 도를 실천하며 무소위로 대표되는 스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란법인 맑고 향기롭게가 법정 스님 10주기를 추모하는 법회를 오는 19일 성북동 길상사에서 봉행합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 번거로운 장례식을 하지 말 것, 사리를 찾으려 하지 말 것,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 것,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평소 승복 차림으로 다비를 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 어떤 의식을 또 행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네. 소박하고 소탈하게 큰 스님의 사진전이라든지 또한 글짓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유언에 따라 맑고 향기롭게는 매년 성대한 추모 행사보다는 생전 영상 법문을 듣고 스님의 사진전과 글짓기 대회로 스님을 기렸습니다. 올해도 법정 스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기록했던 이종승 작가와 유동영 작가가 기증한 사진을 모아 사진전을 열어 스님을 기억하는 제자들뿐 아니라 뒤늦게 길상사를 찾은 불자들까지 스님의 생전 모습을 보며 무소유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제자인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무소유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네. 뭔가 필요한 것만을 지니어야 한다는 필요한 것만을 가져야 한다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삶 소박한 삶을 아마 무소유의 삶이 아닌가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 자신을 바로잡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만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유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갈등과 편견들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그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니고 인간된 도리를 제대로 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됩니다.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는 10년이 지났지만 무소유라는 가르침은 아직까지도 불자들과 시민들의 마음속에 꽃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 보도 오늘은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수덕사주지 정목스님입니다. 정목스님은 BTN이 불자들의 모범적인 신행생활을 제시하고 있다며 25주년을 축하하고 영상포교로 부처님 정법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BTN을 격려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덕승총림 수덕사 주지 정목스님은 BTN 개국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불자들의 모범적 신행생활을 제시하고 있는 BTN을 격려했습니다. 영상 포교에 한 길을 걸어온 불교 TV 25주년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자님들의 모범적인 신행생활을 제시하고 있는 BTN의 역할은
현대사회와 포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목스님은 영상 포교를 위해 25년간 달려온 BTN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도록 BTN의 발전도 함께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전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수고를 다해온 임직원 여러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개국 25주년을 맞아 BTN 불교 TV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소임을 새롭게 맡은 정목스님은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 포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종단의 백만 원력 결집 불사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발전과 불법 홍포에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구본사 주지와 대중 스님들은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과 불법 홍보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안정적으로 조계종 제7교구를 이끌어오며 수덕사 주지에 재임한 정목스님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사중 경례지의 낡은 시설들을 재정비하는 불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낡고 협소한 박물관 불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30여 년 전 지어진 공양관 등을 리모델링해 도량 정비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처님께서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자년 새에는 건강한 삶 속에서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목스님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기도와 보시로 나눔을 실천해 건강하고 행복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BTN 불교TV가 93차 이사회를 열고 조직 일부 변경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BTN은 어제 오후 본사 사옥에서 이사 21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3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기존 실국체제에서 4본부 12구, 6팀, 7지사의 조직 일부 변경안을 비롯해 2020년 예산 승인과 이사 선임 추천권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회장 성우 스님은 개국 25주년을 맞은 BTN은 많은 분들의 땀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으로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BTN 불교TV는 다음 달 27일 2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 천불정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를 전달했습니다. 천불정사는 지난 11일 주지 고담스님, 장전삼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와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자년 정초 화엄 살림기도를 회향하고 따뜻한 나눔의 백미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천불정사는 이날 270만 원 상당의 백미 1,000kg을 전달했으며 쌀은 장전삼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천불정사 신도와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주지 고담스님은 정초기도를 통해 모인 신도들의 정성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태고 보현봉사단이 단장 이취임식을 봉행하고 경자년 새에 더 큰 자비행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0일 태고종 제조교구 법당에서 열린 이취임식에는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종단스님들, 박두화 신임단장과 역대 회장단, 봉사단 회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임기 봉사단을 이끌며 소외계층 봉사에 힘써온 김춘열 전 단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태고 보현봉사단은 신임 박두화 단장을 필두로 경자년 새해 더 큰 자비행을 다짐했습니다. 화환을 대신한 10kg 쌀 92포를 종단 내 요양시설에 전달한 박두화 단장은 단원들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봉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법화불교대학이 제19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 홍법정사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학장 관유스님과 지도교수 스님들, 고영식 총동문 회장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불교 기초교리와 경전 수업을 이수한 19기 34명의 졸업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올바른 신행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